근데 선생님,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선생님도 신줄 있다, 뭐 기운이 강하다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네. 강해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은 어디 한 군데 매여 있기보다는 네. 내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내가 이 나의 기운을 풀어가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은 사주상 왜 그런 사주 있잖아요. 뭐 승무원이라든가 무슨 뭐 강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게 선생님에게는 잘 맞을 수 있는 사주다라 그러세요. 실례지만 일은 하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치과 이생사요. 사람 상대 하시는구나. 네. 근데 안 힘들어요? 기빨릴 텐데.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네. 악한 소리를 못 해요. 친절 못.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괜히 악하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막 노발대발을 해. 그럼 그것 또한 머리 아파. 차라리 내가 혼자 삭히고 말고 뒤돌아서, 흔히 말해 요즘은 마스크가 너무 좋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아 미친놈, 아유, 옌병아. 이러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도 아까 말했듯이 기운이 강해요. 약하신 분들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겠다만 이상하게 굴곡진 액션들이 간혹가다 따라와요. 좀안 그러셨어, 살아온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흔히 말해 남들 눈에는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 흔히 말해 정말 잔잔한 강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보여. 근데 그 밑에서 물갈퀴질을 계속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 그 위의 모습만 보고. 선생님의 삶 자체가 그렇게 숨이 찰 수밖에 없는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또 웃긴 게 미안해.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꺼낼게요. 부모가 있다는데 그 부모의 그늘 밑에서 선생님이 활기를 치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사주다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내 마음에 상처기가 많이 나는 사주. 흔히 말해 내가 낮에는 웃고 있어. 근데 밤에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내가 항시 눈시울이 촉촉해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잔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 충분히 내가 평범하게 살수 있고 평온하게 살수 있는데 왜 저럴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화가 나거나 내가 힘들어 그런 거 표현을 해요? 네. 사람들이 잘 들어줘요? 사람들한테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다 혼자. 표현을 해? 그냥 혼자 울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지껏. 그럴 수밖에 없어, 선생님의 삶이. 왜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표현을 했다가는 이 사람이 괜히 구설이 돼. 야, 쟤 저렇대. 뭐 한대. 선생님은 혼자 삭히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게 지금 치위생사 그걸 하신다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하시는 터가 자리가 마음에 드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많아서 온 건데, 계속 뭐를,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서 시간만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그냥 내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네. 왜냐,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한 군데 매우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거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뭐 하거나.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내 사업을 하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업. 뭐 자세 교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스트레칭 법을 알려준다든가, 요즘 뭐 필라테스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좀 배워보실 마음 없어요? 아, 그건 또 귀찮은데.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강사까지 좀 따봐요, 선생님. 괜찮을까요, 제가 네. 하기? 해놓고, 왜냐. 선생님은 이 사람들을 뭔가 가르치거나 뭐 하거나 할때 말에 날이 안 서요. 아까 내가 친절보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뭐 회원님들이 뭐 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문의가 와. 그러면 그냥 딱 평범하지 않게 차한잔딱 다기잔 이쁜 거에 내놓으면서 차를 딱 마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1년 회원권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한 달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업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난 선생님이 차라리 그렇게 풀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러세요. 왜냐? 선생님은 남대희랑 같이 내가 지금 그 터가 괜찮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직업 특성상 내가 혼자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명이 같이 일을 네. 하잖아요. 그것도 별난 사람도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왜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괜히 뭐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전담을 해서 1부터 2까지, 3까지, 4까지 다할수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텐데,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빠서 와서 나한테 괜히 감정 표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선생님 헉 한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시는 거, 저는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강사, 사업,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러세요. 근데 지금 옆에 원래 사람이 있어야 되는 회원이거든요. 만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근데 왜 선생님, 미안한 말이지만, 네. 한발 딛고 한발 빼고 있니? 한 발씩. 그 사람이랑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요? 네.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나는 선생님이 다 믿지는 않는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발 딛고 한발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실 마음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선생님이 생각이 많아서 차라리 그렇다면, 얘너 생각 고쳐먹어 이럴 텐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선생님이 타인의 행동을 보고 판가름을 하는 머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평가라 그러죠. 그 평가라는 게내 마음에 안정을 못 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다리를 다 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커요. 선생님 편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왜? 내 눈에 그렇게 읽히는 걸 어떻게? 그건 그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남 탓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선생님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지켜보셔라. 그 말이 좀 크게 나와요. 너무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고. 왜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그냥 못 먹어도 고할 때가 있나 봐. 그것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 나시면 충분히 괜찮겠다. 그리고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올해 토끼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용의 해가 오잖아요. 그때 가면서 충분히 선생님이 잘내 운기가 틀 수가 있으니 그것만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세요. 궁금하셨던 거. 그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안 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잘살수 있을지 그런 게 혹시 보이시는지. 제가 그 사람을 좀 지켜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마음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제가 그 아까 장사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를 이렇게 이걸 하자니 뭐가 걸리고, 이걸 하자니 뭐가 걸리고, 자꾸 제 자신 스스로 변명을 만드는 것 같아요. 딱 이게 서지가 않아요, 날이.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두려워서 그래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 못 먹어도 고할 줄 아는데 이랬잖아요. 해보세요. 정말 속 편할 거야. 지금 그리고 당장 해도 돼요? 내년 들어가면서 더 내년. 기란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준비를 하시고, 지금 뭐 흔히 말해서 정말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따셨어요? 아니요, 배우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선생님은 왜 약간 홍보성으로 유튜브나 뭐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은 광고성으로. 근데 선생님은 인스타로 줘주세요. 의외로 그런 글귀 같은 걸 선생님이 막 휘황찬란하게 쓰시는 분은 아니야. 근데 깔끔 담백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시면 네. 충분히 길하실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또 찾아오세요. 네.